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현희쌤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세로찍기 프론트 스플릿 2주차입니다. 그럼 바로 골반 교정과 하체 비만에 좋은 세로찍기 프론트 스플릿 하러 가볼까요? 고고! 엉덩이가 바닥에 잘 안 붙는 분들은 쿠션을 놓고 따라해 볼게요. 한 다리는 접고 한 다리는 뒤로 뻗어주세요. 골반을 나란히 앞으로 보내면서 고개를 들어볼게요. 양손 뻗으며 고개 들어 천장 보고, 목이 아프신 분들은 정면을 보고 따라할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발꿈치를 무릎 라인까지 열어 90도를 만들어주세요. 양손 뻗으며 고개 들어 천장 보고, 이번엔 앞으로 가슴 닿아 볼게요. 더 내려갈 수 있는 분들은 이마를 바닥에 닿아 보세요. 천천히 일어나서 그대로 다리를 모아서 반대쪽 준비할게요. 한 다리는 접고 한 다리는 뒤로 뻗어주세요. 양팔 쭉 길게 뻗으며 고개 천장 바라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뒤꿈치 앞으로 밀어서 직간 만들어주세요. 호흡과 함께 안쪽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껴볼게요. 양손 뻗으며 고개 들어 천장 보고, 앞으로 상체 숙이며 팔꿈치, 가능하면 이마 닫기, 유연성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자주 반복해서 따라해 주세요. 다리 모으며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 1주차보다 더 부드러워진 느낌을 받으셨나요? 2주차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세로찍기 사진을 찍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체크해보세요. 따라한 후에 댓글로 남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일도 발레테라피 하세요. 안녕.